안녕하세요. 철공방입니다. 오늘은 용접과 함께 철공 작업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타기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식 이름은 고속절단기라고 하는데 흔히들 카타기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이 카타기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스위치를 누르면 이 연마석이 돌아가고 이제 돌아가는 상태에서 내려서 이제 물건을 자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카타기를 구입을 하시면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만 한번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사용할 때마다 이 각도를 조정을 해서 이제 원하는 각도로 맞춰놓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카타기가 저가형이다 보니까 이 각도를 맞추는 게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클램프를 눌러주는 이 받침대를 이제 조정을 해서 각도를 맞추게 되는데 이 받침대를 이제 두 개의 볼트가 이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풀러서 이걸 조정을 하게 되죠. 그 내려가는 각도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이 각도는 이 카타기가 이제 낼 수 있는 각도는 오로지 이 각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를 돌려서 각도를 맞추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90도가 이제 맞게 맞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90도를 맞추려면은 이 볼트 두 개를 풀게 됩니다. 볼트를 풀는데 너무 많이 풀러서 손으로 이렇게 떳떳떳떳 움직일 정도로 풀는 것보다는 약간 뻑뻑하게 이제 될 정도로 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뻑뻑하게 해서 손으로는 안 움직이지만 이런 망치로 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맞추게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맞춰볼게요. 90도를. 우선 각도가 틀리게 해서 각도가 맞지 않게 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맞출 때는 특히 이렇게 정사각형인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어느 쪽으로 자르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기 같은 곳으로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제 자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타기로 자르게 되면은 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른 후에는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다 해줘야 되겠죠. 이 각도를 맞출 때 이렇게 그라인더로 마무리 해주고 하면 어느 쪽으로 자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놓게 되죠. 각도가 안 맞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각도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 각도를 맞추는 방법은 이런 연기자나 이런 직각자를 이용을 해서 이 안쪽에다 대고 이 날을 내린 다음에 이 날 면과 이 90도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그 각파이프를 눌러서 이렇게 턱이 있는 연기자가 있다면은 이게 이렇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맞추는 걸 더 선호를 합니다.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한번 해 놓고요. 이쪽이 잘라진 면이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돼서 조금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는데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표시된 곳으로
마칩니다. 예. 이번에는 거의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렇게 뭐 한 번에 맞히든 두 번에 맞히든 세 번에 맞히든 정확히 90도를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재단을 하게 되는데 치수가 조금 틀린 것보다 각도가 조금 틀린 게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mm 정도가 짧게 잘라진다고 해도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수가 있는데 각도가 한번 틀려지게 되면 그 사이가 한쪽은 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크 용접으로 용접을 할 때 특히 이런 얇은 각파이프는 구멍이 날 확률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재단을 할 때 치수보다도 이 각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확히 맞춰놓고 재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90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45도로 이제 자를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턴테이블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이거를 다시 풀러서 45도로 돌려서 맞추고 또 45도 재단 후에는 다시 또 90도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뭐 이 카타기가 저가형이다 보니까 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90도를 맞춰놓은 것을 다시 풀러서 이제 다시 조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서 저 나름대로 이제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고 쓰던 게 지그인데 이게 요즘 이게 잘 안 써서 이거 어디 갔는지 없어져서 새로 하나 급조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 간단해서 뭐 보시기만 하면 금방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이 50에 5T짜리 평철을 이용해서 이 45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터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 45도가 잘라지는데 그러면 여기 90도로 세팅한 이것은 손을 안 대고 이제 45도를 자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 45도로 만들면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 평철을 이용해서 이제 45도로 만든다는 게 또 그렇게 또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만들다 보면 이게 잘 안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45도보다 약간 작은 듯한 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옛날에는 뭐 볼트를 탭을 내서 볼트로 조여서 각도를 맞추기도 했는데 이렇게 약간 작은 각으로 만들어서 이 용접 부방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살이 이제 용접 살이 올라왔죠. 이제 용접 살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각으로 이제 잘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잘러 가면서 이걸 그라인더로 맞을 때까지 갈아줍니다. 근데 맞을 때까지라는 게 한 두세 번 이제 45도를 자르면서 이제 갈아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라인더로 갈아주게 되면 45도가 정확하게 맞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갈아놓고 올려서 이렇게 45도를 자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그를 만들어서 쓰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 지그를 만들어 쓰면 한 가지 단점이 이게 그 50각 정도 이상 되는 파이프는 45도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에 30각 파이프인데 두 개를 물리면 60각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얼추 60각 정도의 파이프를 자를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잘 물려지지가 않아요. 50mm 각파이프 정도는 이제 자를 수가 있는데 50mm 이상 되는 각파이프는 자르기가 힘들죠. 자르기가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절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각 이하의 각파이프를 45도 칠 때는 이런 이제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그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도 이외에 이제 다른 각도가 존재를 하죠. 뭐 15도, 35도 뭐 이렇게 각도를 절단하게 되면 이런 각도기를 이용을 해서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을 조정을 해서 자르면은 가능한데 이제 저는 할 수 있으면 이걸 움직이지 않고 자르는 방법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여기에 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15도로 지금 맞춰놨는데 15도로 마킹을 합니다. 이것은 45도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45도로 자를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런 지그를 쓰지 않고 약간 어설퍼 보이지만 이제 약간 어설픈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뭐 자를 수는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이것을 손으로 잡고 보고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붓단석을 내리고 이 잘라지는 이 안쪽 면과 이 마킹된 면을 눈으로 보고 자르는 건데 이게 의외로 뭐 그렇게 쉽게 자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정확히 잘라질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자꾸만 잘라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45도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자를 적에는 처음에 이 부탁이가 가동을 할 때 충격이 팡 하고 옵니다. 그 와중에 이런 그 유격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한번 올려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맞춰줍니다. 그리고 45도는 이렇게 잘라지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 다음 거를 자를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만 돌아가지가 않으면 거의 모든 것이 같은 각도로 잘라집니다. 한 번 더 잘라볼게요. 45도를 이게 돌아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 잘라볼게요. 그리고 15도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45도를 쓸 일이 많이 생기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90도를 많이 자르게 되면 이런 지그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